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모의고사를 시작하는 주죠. 다른 과목은 아마 저번 주부터 했을 건데 오늘부터 의학이론은 모의고사를 5주차 동안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수업 계획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저희가 4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여기 앞에 자리 있어요. 그 4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4시간 수업을 하는 동안 우리 시험은 다들 90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90분을 주긴 줄 거예요. 근데 90분을 주기 전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시험을 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치면은 정말 특이하게도 똑같은 오답을 적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하게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하면서 아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회차부터는 그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90분 동안 시험을 칩니다. 90분 동안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한 2시간 정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원래 모의고사는 이제 실제 시간은 90분이고 아마 나중에 쳐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의학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왜냐하면 의학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답을 적어봤자 틀리기 때문에 상상하는 답을 쓰지도 않으세요. 않으시고 내가 모르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90분을 드릴 건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시간을 조율하면서 조금 시간을 조금 짧게 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오늘은 90분 시험을 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수준은 제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1차는 굉장히 쉽게 내고 2차, 3차, 4차, 5차 갈수록 조금씩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4차, 5차 때는 불이타 문제를 막 엄청 막 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제자들이 학원 모의고사를 좀 가지고 가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적중률이 높았다든지 조금 유명하다든지 한 사람들 거는 더 많이 가져간대요. 그러면 그게 배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지 말아야겠다. 이번엔 그냥 섞어서 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섞어서 낼 겁니다. 그래서 1, 2, 3차는 당연히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 그다음에 제가 뭐 별 3개, 별 2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내긴 할 건데 그렇다고 1차가 그것만 나오진 않아요. 다른 거 조금 섞어서 냈습니다. 비슷한 난이도로 한 중 정도로 할 거고 4, 5차 때는 그래도 브리타 문제를 한두 개씩은 더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난이도는 비슷할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끔 우리 커뮤니티에 아 뭐 너무 쉽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쉽든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릴 필요 없고 내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그건 맞는 거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더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써봅니다. 우리가 강의는 한 전체 공부의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한 80%. 쓸 수까지 있다면 100%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말할 수준까지 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쓰는 것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작성 방법. 제가 이거를 종종 얘기하는 건데 우선은 의학은 과학입니다. 의학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백날 써봤자 정답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학은 과학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고요. 길게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딱 그거예요. 답정 너 이렇게 얘기하죠. 의학이 딱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키워드를 쓰시면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에 살까지 붙이면은 정말 고득점을 받는 거고 키워드를 제대로 쓰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논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답안지 장수에도 연연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뭐 10장, 뭐 긴 경우에는 뭐 15장, 뭐 어떤 사람 20장 내는 사람도 봤는데 저희는 뭐 3장 정도 나와도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답만 다 쓰면 됩니다. 답만 다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은 쓰셔도 잘 안 봅니다.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거를 채점하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채점자는 한 달, 한 달 반 동안 3천 명 넘는 거를 봐야 돼요. 한 달 반 동안 3천 명 넘는 거 보려면 하루에 얼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 거를 그렇게 유심히 볼까요? 유심히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써봤자 아무 소용없다. 뭐 쓸데없는 말 썼는데 그게 약간 연관이 있다. 한 0.01점 줄 순 있죠. 줄 순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덜 쓰는 것보다는 더 쓰는 게 낫긴 해요. 단, 아는 것 한정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슬관대 인대 파열실 가장 유용한 영상검사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 답은 인대 파열이니까 MRI, 그다음에 관절 내시경,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유용한 영상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생각나는 김에 스트레스 뷰 검사도 써볼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와 맞는 답을 쓰는 거는 여러 개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이상 쓰세요 했는데 내가 외운 건 일곱 가지야. 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세 가지 이상 쓰셔야 했는데 내가 외운 거 두 가지야. 아 그럼 이제 하나만 때려 맞춰라면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때려 맞추라는 거 뭐 있냐면 비만, 스트레스, 음주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써요. 그런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간단하게 서술하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되게 뭐 쓸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렵잖아요. 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경우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얘가 파열되는 원인은 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목차를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사실 의학은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배점, 답안지 작성 시 점수를 고려할 것.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속 세관절 인대를 얘기를 한다면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이 됐을 때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답이 10점이야. 아, 점수가 10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학적 검사, 아, 그러면은 전방 전이 검사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검사가 있을 건데 그 검사의 명칭만 썼다. 근데 걔가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10점에 다 줄까요? 명칭만 썼는데? 안 주겠죠. 여러분이라도 안 주겠죠. 딱 채점을 하려고 봤는데 이 사람은 명칭만 썼고 이 사람은 명칭에다가 방법까지 다 썼으면 당연히 방법까지 다 쓴 사람을 10점을 주겠죠. 그래서 배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봤더니 1점짜리야. 그러면 키워드만 쓰셔도 돼요. 근데 얘가 한 5점짜리네? 이러면은 조금 설명을 쓰셔야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판단은 내가 아는 걸 쓰는 거 판단 플러스 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적어 쓸까? 그걸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문장은 간결하게. 그러니까 뭐 했고 했으며 하였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다 해서 막 문장이 한 네다섯 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근데 의학은 또 그렇게 쓸 건 없어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잘 쓰시면 되고 연결어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내가 악필이다. 그러면 방법은 크게 쓰시면 돼요. 내가 악필인 것 같아? 크게 쓰시면 됩니다. 작게 쓰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지만 저는 봐요. 근데 출제자는 보겠냐고. 아니 출제자는 채점자는 보겠냐고요. 한 달 반 동안 3천 명 거를 보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글자를 크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정자로 쓰시고요. 내가 악필이다 하면은 되도록 더 크게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의학은 첫째 시간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학을 잘 치면 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 합격에 가까워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첫째 시간에 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의학을 날렸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까지 가면 손이 떨리죠. 손목에 힘이 없고 손가락에 힘이 없고 막 날려쓰기 시작해요. 그때도 그냥 크게 쓰세요. 이건 뭐 저희 의학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일 때도 크게 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번호나 띄어쓰기 이런 게 조금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나와요. 저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낼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번까지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쓰지 않고 답만 쓰잖아요. 번호 마킹 꼭 하세요. 번호 마킹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해서 순서대로 답을 쓰세요. 근데 내가 풀다 보니까 3번 문제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한 장 빼고 넘기세요. 그래서 다 풀고 나중에 3번을 끄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1, 2, 3,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되도록이면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쓰면은 굉장히 헷갈린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두 명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채점하면서 간혹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 문제 안에 새끼 문제를 한 4개, 5개씩 막 이렇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온 거는 모의고사 실전 경험도 쌓으려고 온 거지만 공부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개를 내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1번 문제를 쭉 내고 1, 2, 3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땐 이렇게 답을 써야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1번 하고 쭉쭉쭉쭉 써버리면 제가 이거를 뭐에 대해서 답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호 마킹을 잘 하시고요. 나열 번호 잘 사용하시고, 이거는 그냥 제가 예로 든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실 뭐 논문 쓰는 거에는 이 번호 마킹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번호 마킹 원하시는 대로, 뭐 가나다라 해도 되고 ABCD 해도 되니까 편하신 대로 마킹 잘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만약에 5번 문제, 이게 2020년에 나온 문제거든요. 어깨 손상에 대한 문제인데 5번 문제 해놓고 총 4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총 4개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답을 쓸 때 5-1은 뭐다? 2는 뭐다? 3은 뭐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꼭 답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의학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딱 막 자기 멋대로 적어놓으면은 다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번호 마킹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손해 사정사 시험은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 라면서 되게 조금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자가 유리한 시험이에요. 실무자가 유리한 시험이고,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 학원에서 차량이랑 재물이랑 신체랑 전부 다 수석이 나왔는데 그분들 다 실무자예요. 모 회사의 실무자였어요. 다 셋 다 똑같은, 신체는 학생이었고 두 군데는 다 모 회사의 실무자였어요. 실무자였고 당연히 실무자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맨날 그 일을 하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로 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 이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실무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이론 다 받고 기저귀학도 다 풀었는데 못 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를 했는데 못 썼어. 그게 어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저는 사실 모의고사 점수 높다고 해서, 물론 유리하겠죠. 다음 시험엔 유리할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어떤 그 간호사 출신이 있었어요. 간호사 출신이니까 의학이 너무 쉬웠겠죠. 쉬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래서 되게 공부를 게을리 했대요. 본인이 입으로 그랬어요. 공부를 게을리 했고, 실제로 와서는 모의고사 때 제가 40점 넘는 걸 못 봤어요. 간호사인데. 그래서 왜 이러냐. 공부를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모의고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출제된 모든 문제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에서는 80점을 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내 지금 점수, 나의 지금 어느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내가 치고 이후에 복습을 함으로써 적어도 내가 지금 받은 점수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을 끝나고 채점을 하고 땡 하고 덮을 게 아니라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복습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백날을 말해도 복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복습을 하시면 무조건 점수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 모의고사를 봐야 되냐, 이거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그 기출문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가끔씩 카페에 들어가서 봐요. 다 글을 안 쓸 뿐이지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고 있고 뭘 궁금해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모의고사, 특히 의학 모의고사는 엄청 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볼 수 있으면 다 보면 좋아요. 다 볼 수 있으면 다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 아마 그 제 거 50문제, 근데 말만 좋아 50문제지 안에 다 합하면 한 100문제 넘거든요. 그것만 다 남은 지금 한 5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정도만 보면 아마 머리에 찌내릴 거예요. 왜? 그리고 의학만 볼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봐야 돼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적어도 제가 낸 모의고사는 다 암기하고 다 외우, 다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모의고사를 보면 아마 겹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겹치는 문제는 제외해도 되겠죠. 겹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걔만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에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간혹 저한테 다른 분 모의고사를 가지고 와서 얘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너는 왜 안 가르쳤느냐 물어보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게 출제됐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중요도가 A, B, C급 중에 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선생님들 다들 다 되게 잘 가르치시는 분들밖에 없는데 그분들 모의고사를 제가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그분이 중요하다 하셨다면 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그거를 평가해달라고 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겹치는 건 무조건 다 외운다. 겹치지 않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꽤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부터 출제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요약집 보시면 우리 제 뒤에 작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마 2021, 22, 23년도 문제랑 비교를 하면 문제가 살짝 단순해졌어요. 살짝 단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그렇게 단순하게 내진 않지만 아마 문제가 조금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출제자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서. 그래서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서 모의고사랑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되도록이면 제출하세요. 이왕이면 첨삭 받으려고 다 모의고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종종 저한테 편지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제가 답장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거기다가 쓰시면 되고 뭐 건의할 거 있어도 제 얼굴 보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고 내가 글로는 써주마 이렇게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써주세요. 제가 만약에 고쳐야 되는 부분 있으면 고치고 또 추가해야 되는 부분 있으면 추가할 테니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 해드리고 배포는 다음 주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등수 발표하는 거 아마 다른 저기 자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20등까지 나옵니다. 20등까지 나오는데 이름은 예를 들어서 김유나면 김땡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본인은 알겠죠. 왜냐면 본인 점수랑 그 이름이 있으니까 알 거고 평균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너무 내 등수를 알고 싶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 저한테 살짝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점수를 한번 그 등수를 원래 안 매기는데 한번 매겨 볼 테니까 살짝 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채점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등수를 알 수는 없어요. 등수는 알 수는 없고 혹시나 내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평균 점수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느 정도의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사람을 보면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땅 밑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죠. 보물까지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합격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지금 20분이어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30분부터 해서 90분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